네, 어린아이들이 줄면서 부산 경남에서 문을 닫는 학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하는 폐교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텅빈채 남는 폐교들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구마 피자를 만듭니다. 햄이나 고기 없이 채소와 치즈만으로 피자를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배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공구로 나무를 자르고 붙이는 창의 공작이 한창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움직이는 아이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학교에서는 원리로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체험하고 게임하고 모든 걸다 하니까 좀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회동마루는 지난해 폐교한 회동초등학교를 고쳐 문을 열었습니다. 폐교에 실망했던 주민들이 새로운 교육시설에 찬성하면서 개관도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다녔던 학교를 이제 없애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함께 전개한다는 그런 이제 취지를 밝히니까 이분들이 함께 기꺼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폐교들이 변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일부만 활용되거나 아예 방치되고 무단 점유되기도 합니다. 이곳 자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미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주변 지역의 쇠락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재벌 공고 폐교돼 있지. 사무소 폐교돼 없어질 때. 거기 이 땡들 주변이 치겁치겁만 저같이 돼가지고 사사는 고팔사는 아무도 내려가고요. 그래도 안 됐겠네. 때문에 지역 재생의 측면에서 폐교의 활용 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